계속 최정일 씨가 그 아이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으세요. 더핀 하면서 돌고래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단어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이제 애를 쓰셨거든요. 오늘은 독서만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 대학 부설 영재원에 합격했었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그 비결, 책을 어떻게 읽어줬었는지 좀 경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일단 책이 있다면 이제 아이랑 편안한 자세로 이제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한 페이지는 엄마가 읽고 한 페이지는 아이가 읽고 이렇게도 많이 하고요. 이제 조금 이제 글에 대해서 흥미가 있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려고 할 때, 아니면 딱 책을 펼치는 순간 이제 아이 수준에 따라서 여기 아는 글자가 아는 글자 있다, 진우가 아는 글자 있다,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뭐 우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아는 글자 몇 개 이렇게 딱딱딱 집어보기 하기도 하고요. 딱 그림만 먼저 펼쳐보고 무슨 내용일까 상상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아이가 또 편식을 하지요. 읽던 책만 읽으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엄마는 전집을 이제 사놨는데 저것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안 읽어요. 그럴 경우는 이제 엄마가 슬쩍 이제 오늘 아이가 읽고 싶다고 가져온 책 리스트에 엄마는 오늘 이거 읽어봐야지 하면서 그걸 키워요. 키운 다음에 이제 그 책들을 이제 같이 읽는데 여전히 관심 없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그림이라도 앞뒤 보면서 표지 보면서 엄마는 이 책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건 무슨 내용일까? 그러면서 한 번씩 이렇게 좀 추가를 하기도 하고요. 또 책을 읽어줄 때도 바로 그냥 이렇게 몇 권을 읽어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책을 읽어주면 엄마도 계속 다음 이런 식으로 읽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도 뭐 필요는 하겠지만요. 좀 그거보다는 그냥 책을 일단 하나라도 읽는다면 앞에 표지도 보고 뒤에도 보고 그림 보고도 이야기하고 지은이 이름도 막 이렇게 읽어보면서 왜 이렇게 지은이 이름이 이렇게 이상하냐, 웃기냐, 재밌다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한참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다양하게 이 책 겉표지에만 있는 그 내용만 봐도 아이와 대화는 이렇게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다양한 각도에서 책을 바라보는 연습을 아이랑 많이 하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을 덜 본 상태에서 그다음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뭐 특히 전래동화 같은 건 좀 흥미진진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이제 다 읽기 전에 한 몇 페이지 남겨두고 클라이맥스에서 책을 딱 덮고 그냥 누워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작가라면 내가 주인공이라면 이러면서 상상하면서 대화 나누고 이야기 나누기 이런 것도 재밌게 잘 활용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가 몇 권을 오늘 몇 권 읽어야 돼? 뭐 몇 분 이상 읽어야 돼? 꼭 이런 규칙을 정해놔서 아이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요 좀 더 자유로운 상황에서 뭐 많이 읽을 수 있다면 많이 읽고 조금 읽는 날은 좀 조금 읽고 그 대신 책을 가지고 엄마랑 아이랑 소통했다, 즐겁게 대화 나눴다 이거를 더 염두에 두면서 아이랑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 마음에는 항상 아이가 엄마 책 읽어주면 집중해서 딴짓 안 하고 옆에만 앉아있길 바라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에게도 자유가 있어야 해요. 내가 읽고 싶지 않은 때는 읽고 싶지 않고 재미없는 책에는 흥미가 없는 것도 당연하고요. 이것도 아이를 우리가 존중해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흥미 없어? 알았어? 하면서 또 이렇게 뭐 쿨하게 넘어간 날도 있지만 또 이렇게 적당히 엄마가 요리를 하셔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에게도 역할을 주는 거예요. 아이를 오른쪽에 앉히고 페이지 넘기는 걸 아이 보고 시킨다던가 넘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엄마 뭐 그러면 이제 아이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어디쯤 읽고 있는지도 신경 쓰고 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동참을 더 하기 때문에 딴짓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책 중에서도 이렇게 반복되는 문장들 있잖아요. 이제 그림이랑 이제 글이랑 적당히 섞여 있는데 안 돼요, 안 돼. 뭐 이거는 본능적으로 이제 딱 그러니까 그림으로도 글을 인지하고서는 이제 하면 뭐 코를 흡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이거는 이제 아이가 이제 옆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주거니 받거니를 아이랑 같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아이에게 줬어요. 그리고 애가 돌아다녀도 그냥 엄마는 재밌게 읽어주는 거죠. 애가 그러면서도 다 들건 듣거든요. 너무 강요하거나
뭐 강압적으로 뭐안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거나 하진 않았었어요. 가장 보통 해가지고 그 TV 프로그램에서 그 최정윤 씨가 지금 5년째 독박 육아를 하느라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이제 딸 지우가 엄청 예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최정윤 씨가 딸 지우에게 책을 읽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지우가 이제 텔레비전이 더 보고 싶고 하니까 이제 책에 이제 흥미가 없어서 이렇게 좀 비비깠어요. 이제 뒤로 가고 이제 이렇게 최정윤 씨가 굉장히 그렇다고 해서 아예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이렇진 않으세요. 되게 다정하게 다정한 협박을 하셨죠. 뭐뭐 안 하면 뭐 텔레비 못 봐. 뭐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아이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보통의 가정 정말 우리 집에도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참 그런 연예인들은 그런 생활을 안할것 같은데도 다 아이 키우는 모습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집 모습이나 여러분 모습이나 또 연예인들 가정의 모습이나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엄마가 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계속 최정윤 씨가 그 아이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으세요. 더핀 하면서 돌고래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단어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이제 애를 쓰셨거든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아이에게 계속 협박을 합니다. 다정한 협박을. 물론 굉장히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주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책안 보면 TV 못 본다 이런 약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런 표현보다는 우리 엄마랑 빨리 책한권 재밌게 읽고 텔레비전 볼까?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보면서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의식적으로 뭐안 하면 엄마 안 한다, 뭐밥안 먹으면 안 준다, 뭐밥안 먹으면 뭐 간식 안 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거 우리 밥 빨리 먹고 간식 먹자. 우리 빨리 책 읽고 엄마랑 텔레비전 보자. 이런 식으로 어차피 보여줄 거라면 긍정적으로 아이를 이렇게 유도하시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혼자서 즐겁게 독립적으로 독서를 즐기며 성장하는 그런 성인이 되길 바라기 때문에 책을 읽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 그 본질만 항상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때로는 굉장히 집중하면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뭐 뺀질뺀질 거리기도 할 거예요. 그매 순간, 그저 이 순간 어떻게 하면 너와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책이라는 이 거대한 호수가 너에겐 항상 기쁨이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엄마가 너무 강요하거나 억지로 뭘 요구하시기보다는 그 순간을 좀 행복한 순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엄마도 더 노력하시면 그게 최고의 시간이 아닐까? 아이는 그냥 엄마랑 그냥 엄마 목소리로 읽어주던 그책 읽는 순간, 그 순간이 좋아서 나중에도 책을 즐겨 읽는 그런 아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책을 엄마가 다 읽어줄 수도 없고요. 모든 권장도서를 엄마가 이렇게 뭐 어떻게 하라고 해줄 수도 없어요. 아이가 읽지도 않을 거예요. 결국 아이가 살아갈 인생이고 아이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엄마가 그저 독서의 즐거움, 책이 주는 기쁨, 이것만 우리 아이가 잘 깨닫는다면 그걸로 우리 엄마가 할수 있는 역할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